다시 또 한라산이 사손님을 맞습니다. 이른 아침 해발 1500m의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올라야 했을까요? 새벽 산길을 오르며 또 얼마나 살렸을까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신데 네. 몇 시에 출발하시는 건가요? 5시 50분? 안에서. 네. 왜 이렇게 꼭두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 해 뜨는 거 보려고. 일부러 빨리 올라 그랬는데 날씨가 좀 자꾸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왔죠.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지금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살면서 올라오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참 뿌듯한 분위기 날이 있을 거 생각하고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엔 드라마에서처럼 여자분 혼자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하하, 일본 사람이군요. どうですか？綺麗ですけど寒いですとりあえず。はい。初めて見たことありますね。初めてですか？初めてです。これが見たくて一人で来ました。はい。 結構有名で飲食店に勤めてたんですけれども山好きの人は結構憧れてるみたいでよく話に思ってました。 은하수를 당길 만큼 하늘과 가까운 곳 백록담. 그 신비스러움을 자세히 보기 위해 특별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백록담에도 새 생명들이 봄을 만끽하게 되겠죠. 정오가 되면서 한라산이 분주해졌습니다. 산 밑에서부터 들고 온 음식들로 소박한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성공기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기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하는 사업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시는 그렇죠. 이쪽이요. 다 잘 되라. 우리나라도 잘 되라. 아, 저 내 못 내려가서. 애들 고아서 같이 내려가서 왜 또 없어. 한라산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길이 있습니다. 한라산 남벽에 위치한 돈네코 등반길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출입이 금지됐다가 작년 겨울에서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모두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 한 2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 돈네코 코스를 주변으로 3분의 2 이상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꿈의 등산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각종 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걷기만 해도 식생이 다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고죠. 여기가.
중에서도 때론 사람이 자연보다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분 아주 분위기가 좋으시네요. 네, 저희 사실은 결혼 30주년 여행이에요. 근데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결혼 기념일 때 제주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포즈 하나. 남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님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부부. 30년 세월엔 사랑이 묻어납니다. 저는 살면서 남편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준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뭐라 그러죠? 보통 감정 잔고? 통장에 감정 잔고가 쌓인다고 그러나요? 이게 고마웠던 게 많이 남아서 점점 더 소중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믿음직한 동행만 있다면 제 아무리 높고 험한 산길이라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 아래 첫 동네인 화전마을. 그 이름처럼 이곳은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골프장들이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풀도 꽃도 나무도 차로 만든다는 이 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초를 찾아 지리산에서 한라산으로 이사를 왔다는군요. 현재 산에서 딴 야생초 다 독립해요. 이 산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땄기 때문에 조금 더 안 깨끗할까요? 여기 한라산에 게 아홉 번 덮고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야 그 맛을 낸다는 야생초차. 한 잔의 차를 내기까지 한라산의 모든 정성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야생초 뜯을 때도 마음 조심조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나만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사람은 이러든지 자연이 훼손된다든가 그런 거 그런 개념 없이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요만큼 먹으면 나머지 요만큼은 다른 사람들도 와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한라산 생활 12여 년 그에게 제주도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한라산 야생초하고 제주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뭔가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 바다 바람을 받아 가지고 많이 닮았죠. 예. 좀 억세고. 근데 그 약성은 부드러워지고. 예. 근데 사람 제주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죠? 사람들이 그 가지 마음은 부드럽잖아요. 못해서 온 타지 사람도 봉우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도 보듬하는 한라산. 그 품이 참 넓어 보입니다. 촬영 마지막 날, 4월에 한라산에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어제와 똑같은 것도 없습니다. 야, 주마! 야!